우리 정말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. 그거 연예인들도 굉장히. 예. 내가 이제 그 말해서 들라는 모르겠는데 BTS 그 J-HOPE 친구는 만년적은 없는 내가 책을 보냈어요. 태연이라는 또 가수. 가수 태연. 젊은 전부인. 예, 그 가수한테도 보냈고. 네. 가상규로. 이종석이라는 사람하고는 이제 만나기도 했고. 그리고 책을 내기도 했어요. 그 책이 중국으로 번역도 됐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그 저 탤런트 또는 어떤 연예인들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. 아 근데 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? 나의 글을 왜 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까? 먼저 내가 그 젊은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니까.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옆에 서니까. 또 그들에게 도움 주는 말? 말하자면 위로와 축복? 이런 것을 축복. 글에다 담으니까. 네. 혼자서 무리지어 펴있는 꽃보다도 두세시서 펴있는 꽃이 도란도란 의초로울 때 있다. 두세시서 펴있는 꽃보다도 혼자서 펴있는 꽃이 더욱 당당할 때 있다. 너 비록 오늘 혼자서 꽃으로 펴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. 이게 내가 그냥 어떤 책에다 그냥 무심히 쓴 시인데 강연을 갔을 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시를 나 앞에 와서 읽으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 진짜 힘들어? 그랬더니 힘들어요. 그랬더니 어느 대목이 좋아? 그랬더니 끝 대목. 너 비록 오늘 혼자서 꽃으로 피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. 이 대목이 좋다고 해서 울어버리더라고요. 진짜 시가 다시 돌아오네요. 돌아와서. 네, 그렇죠. 예. 선순환이라고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나한테 이 시를 각성시켜준 거예요. 그러네요. 네가 쓴 시가 우리한테 효과가 있다. 우리한테 좋았다. 사실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시로 해주니까 네, 네. 인기가 있는 거고.